바닷가 바로 앞에 위치한 초헐값 토지를 소개합니다. 맹지가 아닙니다. 건축을 하려면 도로가 필수인데요. 도로가 붙어있다 못해 토지 중앙을 가로질러 바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과 딱 붙어있는 410평 토지가 약 1,600만원에 나왔습니다. 소액을 들어 포크레인으로 기본적인 집안 정리만 해놓고 캠핑 트레일러를 가져다 놓아도 좋아 보이죠. 카라반의 장점은 침실, 욕실, 화장실 등 모든 게 갖춰져 있고요. 이동이 가능하며 건축물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물이 아닙니다.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아도 좋아 보이는데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주말이면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세컨하우스 공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여지도입니다. 소개 전 구독, 좋아요를 해놓으시면요. 정말 저렴하고 좋은 영상 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토지는 정말 멋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토지 상태를 보시면 아주아주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바다와 오늘 소개할 토지까지 거리는 불과 20m 거리이며 3m 정도 시멘트 포장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가 넘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등등 구입하는 데 힘든 점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토지는 전 답이 아닌 지목이 임야입니다. 토지 면적이 1350제곱미터지만요. 누구나 부담 없이 구입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세보다 추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밖에 없는지 가장 큰 단점을 먼저 확인한다면 삼각형 모양의 토지에 도로가 정중앙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1350제곱미터 약 410평이지만 도로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평수로 보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적지 않은 평수인데요. 등기부 등본의 면적보다 실제 면적은 약 60평 정도가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필지 총 410평이지만 도로를 제외하고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은 현재 일부를 밭으로 사용 중에 있는데요. 구입을 한다면 이곳은 텃밭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곳은 폐창고인데요. 사용가치는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기초공사를 할 때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냥 밀어버리면 될 듯 합니다. 이곳으로는 주택 건축을 하여도 너무 좋아 보이고요. 간단하게 포크레인 50만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깔끔하게 대나무를 밀어버리고 지방 공사를 하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직접 임장을 갔었는데요. 바로 옆이죠. 바로 이곳인데요. 이곳 밭이 현재는 주택이 건축되고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이지만 해수욕장 바닷가 주변으로는 펜션도 많이 보이고요. 가구 수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 매우 큰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항공 영상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바닷가 바로 앞이며 마을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주변 민원이나 텃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는 바닷가 마을에 조립식 세컨하우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뒷집에서 시끄럽다고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조심해지더라고요. 컨테이너, 주말 세컨하우스나 캠핑카, 카라반 등을 정차하고 다소 시끄럽게 캠핑을 즐겨도 부담이 전혀 없는 위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수도를 먼저 확인해 보면요. 상수도가 아주 가까운 곳까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옆 주택을 건축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도 상수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 바닥을 확인해 보면요. 해당 토지 바로 앞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좋죠? 가장 중요한 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 회원분이라면 영상에서 확인을 하였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해당 토지 바로 앞으로 전봇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전기 설치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비용은 전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좋죠? 최근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면요. 2023년 4월에 해당 토지가 1,000만 원에 거래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재지는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두리로 지목은 임야입니다. 1351제곱미터 약 410평으로 용도 지역을 보시면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주택건축은 가능한 토지로 보이고요. 추가적인 법례를 확인해 보시면 공인용산지, 준보전산지,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치락지구 등등으로 보전산지가 아닌 준보전산지이기에 전원주택 등 주택건축도 가능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군청에 다시 한번 확인은 필요해 보이고요. 바로 옆 토지에도 건축이 가능한 점을 생각하면요. 건축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 또한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바로 앞 바다 전경입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차박지인데요. 모래사장이 멋지죠. 실제로 해수욕장입니다. 총 4km에 달하는 바닷가 산책길이 있고요. 모래사장이 1km에 달하는 두리 해수욕장 바로 앞에 해당 토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을 하였을 때에는 저기 바닷가에서 낙지, 소라, 해삼 등을 잡고 있는 주민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해산물이 풍부한 서해안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 토지를 구입하신다면 이 멋진 전경은 서비스로 가져가시면 될 듯 합니다. 토지 영상은 삼각형이고요. 지세를 보시면 평지로 나쁘지 않습니다. 방향을 확인해 보면요. 서쪽에 바다가 있는데요. 오후가 되면 끝이 보이지 않는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는 일몰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되겠습니다. 주말 세컨하우스 토지로는 정말 메리트가 있는 곳으로 생각이 들죠. 건폐율, 용적률을 확인해 보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80% 되겠습니다. 건폐율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도로가 평수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도움이 되겠는데요. 만약 건축을 하신다면 최대 80평 정도의 건물을 건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폐창고는 제시의 건물로 내각에서 제외가 된 상태인데요. 누구 소유인지 마을에 수소문을 하여 철거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현재 토지까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요. 마을에 총 3곳에 버스 정류장이 보이는데요. 관광지 해수욕장이 있어서인지 여러 대의 적지 않은 버스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혐오시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닷가지만 이렇다 할 양식장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양식장이 없어서인지 바닷가 특유 쾌쾌한 냄새는 전혀 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양계장, 축사, 묘지 등등 주변에 혐오시설이 전혀 없는 곳으로 이렇게 혐오시설이 없는 토지는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으로 양식장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데요. 둘이 어촌마을 체험관이 있는 곳으로 앞으로도 더 개발하고 투자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곳 되겠습니다. 조금 더 단점을 확인해 보면요. 폐창고가 있는데요. 임대차 관계를 확인해 보면 조사된 임차인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현재 주변 토지와 경계가 불분명하죠. 구입을 하신다면 가장 먼저 측량이 필요해 보입니다. 측량이 끝나면 현재 이곳은 마을뿐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을 드리고 수확이 끝나는 대로 경계를 따라 펜스 설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건물이 있기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남아있지만요. 경운기에 풀이 자라있는 모습도 보이죠. 오래 사용하지 않는 폐창고로 보이는 건물입니다. 예상 시세에 가장 중요한 가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초 감정가 1,600만원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신권 경매 물건입니다. 1,000매각 기일은 2월 7일이고요. 중앙으로 도로가 지나가는 단점을 생각하면 추가적인 유찰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매각 기일은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10시 예정이고요. 평당 27,000원으로 약 1,100만원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유찰이 된다면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10시 예정으로 평당 19,000원으로 약 800만원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상 매각가는 멋진 바다가 바로 앞인 점, 전기 수도가 매우 용이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평당 3만원에서 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좀 더 정확한 위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 생활 편의시설이 모여있는 곳 되겠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서 현재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강주지법 2023 타경 76717 임야입니다. 소재지는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두리 당두마을 서측에 위치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설명란에 남겨놓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메일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참고만 하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현장 임장을 다녀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짐임로 그리고 주변 환경 살펴보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여지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